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나날이 여러분과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개그맨 엄영수입니다. 네, 저는 언제나 유익한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남진입니다. 네, 새로운 곳을 개척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는 이 시간이죠. 이제 네. 또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날인데요. 네, 오늘부터 5일 동안요 필리핀을 여행할 텐데요. 그곳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필리핀 관광청 한국 사무소장으로 계시는 안충효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필리핀 하게 되면요, 아, 섬나라다, 동남아시아에 있다, 그리고 네. 덥다 이런 건 알겠는데요. 그래요. 정확히 좀 알려면 네. 힘이 듭니다. 네, 좀 네, 필리핀은 7,1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열대성의 국가입니다. 아. 국민의 85% 이상이 카톨릭 신자고요. 네. 네. 그래서 카톨릭 국가라고들 칭하고들 하죠. 네. 스페인의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아, 그 위치를 한번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및 보르네오의 북쪽, 그리고 대만의 남쪽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서울에서는 3시간 반 정도만 비행기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못 가본 아직도 못 가본 분들이 많죠. 네, 우리 네. 친구들 중에도 못 가본 어린이 많을 거예요. 섬나라고 아주 더운 나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수영복들을 좀 한 번씩 준비를 해가지고 어 죽겠다 자, 줄을 서세요 준비되셨죠? 아, 끝없이 이어진 줄을 보세요 네. 어, 네. 어린이 여러분 다 크게 됩니다 준비 출발 네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필리핀은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과 열대가 만들어낸 자연 속에서 언제나 생기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네. 국토의 면적은 약 30만 평방킬로미터나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되는 크기인가요? 남북한을 합한 면적이 약 1.300킬로미터가 되죠 네. 모두 7,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섬이 무려 7,000개가 넘는다고요? 아, 그렇다면 기후는 어떻게 됩니까? 기후는 열대성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덥게 느껴집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지만 11월부터 4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가 명확히 구별이는군요. 열대에는 되게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하루에 몇 차례씩 네. 온다고 하는데. 필리핀 그렇지 않군요. 아, 건기님들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그냥 보면 선물 있으세요? 아, 아저씨는. 수천 년 전에 보르네오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곳에서 살게 되겠죠. 어, 저 의상은 좀 서구적인데요? 네, 스페인식의 취미입니다. 1521년에 마질란이 세계 일주를 하다가 필리핀을 발견합니다. 네. 그때부터 필리핀은 세계신화 표시되기 시작하고요. 아, 이분이 스페인... 바로 마질란의?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네. 스페인의 식민지가 됩니다. 아하. 바로 그때 카톨릭도 같이 전해지게 되죠. 아, 지금 성당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장엄하죠? 뭔가 독립운동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호세 리잘입니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필리핀 민족에게 민족 의식을 일깨웠던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네. 호세 리잘 다음으로 아귀날도도 역시 독립을 위해서 스페인과 맞서 싸운 애국 투사죠. 네, 그렇군요. 아, 저것은 미군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300년 동안의 기나긴 스페인 지배는 벗어났지만 스페인과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에는 일본의 지배를 때 받게 됩니다. 그 후에 1946년도에 필리핀은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 독립. 네. 이 독립 기념일 같은 날은 되게 국민일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 민족의 영혼인 네. 네, 독립을 일으켰습니다. 아, 저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모습이죠? 네, 그래요. 네, 비록 독립은 했지만 65년도부터 다시 독재자의 시대가 오고 사람들은 다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사망사입니다. 아키노 의원이 암살되면서 민주화의 열기가 더 높아졌고 결국에는 독재를 몰아내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국가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민주화를 열망하는 그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아키노 대통령의 모습이 보면 네, 그렇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요. 네. 네, 드디어 자유가 왔습니다. 아, 이곳이 바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입니다. 네. 네. 아,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요. 필리핀의 인구는 얼마가 되나요? 네, 필리핀의 인구는 약 6,400만 명이고요. 말레이 인종이 대부분인데 오랜 식민 기간을 거쳐서인지 스페인이나 여러 나라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 그렇다면 이제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겠군요. 네, 국어로서는 타갈로그라고 하는 필리핀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용어로서는 영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또 믿고 있나요? 국민의 85% 이상이 카톨릭을 믿는 동양 유일의 카톨릭 국가입니다. 필리핀은
열대 기후를 바탕으로 농업이 주된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업화에도 힘을 많이 쏟아서 더욱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1년에 3모작 이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업국가로서 또 공업국가로서의 그 아주 기반을 다지고 있어요. 아, 축제 모습입니다. 축제다. 좋아합니다. 다 모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필리핀에서는 언제 어딜 가더라도 축제가 만날 수가 있을 만큼 수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은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거치면서도 꿋꿋하게 딛고 일어섰죠. 그리고 한동안 독재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렇게 태어나려고 하는 힘쓰는 나라입니다. 네. 망망대해가 펼쳐지고 저 위에 저 푸른 하늘. 네. 네, 그런 희망. 저기 희망이 보입니다. 벌써.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네. 필리핀을 우리가 잠시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리핀을 보니까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또 이제 미국의 식민지, 그다음에 그리고 일본. 또 일본이 들어오고 네. 그랬는데요. 각각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네. 스페인에 대해서는 이 나라 사람들이 종교를 갖다가 준 나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네.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떤 서구와 네. 개화하는 데는 미국이 많이 도움을 주었고 미국이 도움을 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군요. 네, 네 하지만 네. 묘한 감정들 또 섞여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좀 자, 이번에는 또 네.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건가요, 선생님? 네. 어느 곳으로 네. 여행을 할까요? 이번에는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도를 빼놓을 수 없죠. 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마닐라로 갑니다. 마닐라. 네, 마닐라로 출발! 마닐라에 도착했지요. 차도 많습니다. 건물도 많고요. 마닐라도 우리 서울처럼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한 편입니다. 차가 막힐 때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인데요. 물건을 저렇게 팔고 있군요. 행상들이 도로에서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네, 주로 차 막히면요 즉시 나타납니다. 그래요. 네. 주로 어떤 물건들을 파나요? 지금 필리핀에 국화라고 있는 삼파 기타를 만든 예쁜 목걸이를 많이 팔고요. 그밖에 담배나 껌 이런 걸 많이 팔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그 영수증 같은 걸 주나요? 이거 물건 사면? 아예 안 주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보셨잖아요. 차만 막혔다 하면은 착 나와서 물건을 팔잖아요. 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로하스 대로입니다. 마닐라에서 바다를 끼고 중심도로로 가는 가장 큰 대로입니다. 네. 이것이 현재 말라카냥궁이고요. 스페인 시대 만들어진 것인데 대통령이 역대로 이곳에서 집무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 오고스틴 성당입니다. 16세기 스페인 지배 당시에 만들어진 곳이죠. 원래는 대나무하고 니파야자로 만들어졌던 건물인데 석재건물로 다시 지은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고풍의 그 채취가 물씬 풍기는 성 오고스틴 성당. 네. 그 내부의 집은 아주 웅장하죠. 웅장하고요. 네. 이런 곳에서 역시 그 이제 미사를 보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네. 좀 더 장엄하고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겠죠. 네. 네. 자, 여긴 또 어딜까요?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자, 대포도 보입니다. 숨어라, 저보 할 수 있어. 인트라무로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스페인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 되는 곳이죠. 성벽으로 쌓인 그 도시 안의 도시인데 16세기 스페인 통치 때는 이 안에서 스페인 사람들과 그 혼혈함만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산티아고 네. 요새가 지나갔는데요. 네, 산티아고 요새입니다. 이것은 인트라무로스 안에 있는데요. 11뿐만이 아니고 필리핀을 지배했던 여러 나라의 발자취가 남겨진 곳이기도 합니다. 네. 스페인 지배 시기를 지나서 2차 대전 때는 메가드 장군이 사령부가 있었고 일본군이 점령하면서는 일본군도 이곳으로 사령부를 두었죠. 네. 일본군이 마닐라에서 후퇴할 때는 많은 사람을 갖다 죽인 그런 끔찍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현장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또 스페인의 저항한 위대한 영웅 호세 리자리에 갇혀 있던 감옥도 이곳에 있습니다. 스페인의 순환의 역사와 식민 시대에 한가했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네, 저렇게 그림으로 또 그런 네. 것을 그려서 역사의 그 학습 현장이 네. 되겠죠. 자, 이건 뭔가 불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네, 공원인가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리자리 공원인데요. 영웅 호세 리자리 이름을 따서 공원을 만들었죠. 와, 역시 호세 리자는 대단한 영웅인가 봐요. 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민속적이고 대중적인 공연이 많이 열리고 있죠. 아, 저렇게 공연이 또 수시로 열리나 보죠? 바라보는 사람 모습이 진지한데요. 네. 아, 줄다리기라고 있습니다. 줄다리기, 아, 우리나라 줄다리기 역시다죠? 네. 옷은 예쁘게 입고 하는 게 좀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농악놀이에서 저런 걸 많이 하죠? 아, 이런 것도 예술로 뚜렷이 아니에요. 창극이요. 또 좌우, 또 엄청나게 많은 식구들이 있군요. 네, 저렇게 해서 또 극을
또 공연하나 봐요. 네. 여기도 공원 같은데요. 네, 파크 공원의 모습인데요. 바깥의 벽에는 전에는 시신을 넣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무덤이었던 곳이죠. 아, 공원에서요? 어쩐지 좀 우스스 하더라고요. 아, 아저씨. 하지만 한번 가보시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느낄 수가 있죠. 아, 그래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가 되면은 야외에서 콘서트가 열리곤 합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클래식 연주가 많이 열리고 있죠. 아, 그러면 그 리잘 공원은 대중적인 공연이 열리는데요. 그거하고 네. 비교가 좀 많이 되는군요. 네. 아, 저런 곳에서 야외에 콘서트를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그 자연 환경과 네. 어우러져서 인간이 내는 그 악기의 소리, 그 조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멋있을까? 아, 해가 지는 모습도 꼭 그림 같죠? 네, 마닐라만의 서장인데요. 이곳이 해 지는 모습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 같은 해인데도 말이죠. 그 지는 곳에 따라서 저렇게 그렇죠.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빌딩 숲 사이에서 지는 해와 저렇게 네. 서경 해변에서 지는 해가 다르죠. 저 혼자 바라보는 거하고 강남준 씨하고 같이 바라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죠. 네. 네. 누구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참 많아요. 그래요. 네. 자, 마닐라만의 놀이 금빛으로 물드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한 어린이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드리는 선물 퀴즈 코너. 이곳은 여러 식민시대의 유적인 인트라무로스와 성 오거스틴 성당, 리잘 공원 등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서울처럼 교통체증도 아주 심한 그런 도시죠. 네, 현재 필리핀의 수도인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쭉 여행을 했던 곳인데요. 네. 아주 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정답을 아는 어린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짠! 네. 이 주소로 엽서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정답 꼭 써주시고요. 그리고 보내실 때는 자기 학교 이름, 학년, 반, 번호까지 적어주시고 주소 꼭꼭꼭 써주세요. 선물 받을 주소를 가끔 빠뜨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네. 주소하고 학교 이름, 학년, 반 다 쓰는데요. 정답을 빠뜨리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새해에는요. 네. 여러분들이 또 한 살씩 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런 실수도 네.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작은 실수가 아주 큰 실수를 낫게 하는 네. 수 있으니까요. 필리핀 여행을 우리가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 네, 필리핀 사람들 한국 사람 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여행객들도 많이 가고 그러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어린 여러분과 더불어 필리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뭔가 친근감을 느끼니 많지 여러분들도 필리핀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해가지고 만나면 아주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꼭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네. 만나기로 해요. 자, 다음 시간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